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좀 하락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놓고 보면은 리튬 관련되어 있는 뭐 GN1 에너지, 포스코 엔텍,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얘네들도 이렇게 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금 사이클을 돈다라고 하면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금양, 미래나노텍 얘네들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리튬을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런 흐름들보다는 한 템포 더 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더 밀려야 돼요. 지금 5일선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삼각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해 준다라고 해서 여기서 덤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탈을 하면은요. 그러면 물량 던져지겠죠? 여기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저점 라인 45,000원 라인을 이탈하면 도망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간다라고 하면 요 라인 구간, 아래로 간다면 요 라인 구간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런 자리를 좋다. 그래서 나는 장중에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 라인 구간에서 계속해서 5일선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을 한번 살짝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면 연속해서 음봉 두 개가 또는 세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흐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포지션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 반등 나올 때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전에도 그랬고 이 하이드로랑 아니면은 뭐 금양 미래 나노텍이 한 그룹이고 GN1, 포스코, 그 다음에 뭐 경동 인베스트 어반리튬 얘네들이 또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도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세 종목 정도가 좀 반등이 10% 이상의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금양이라든지 하이드로리튬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급하게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가 될 거야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지지가 실패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투매 물량들 차라리 저희가 잡고 우리가 잡고 반등 나올 때아좀 깔끔하게 또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도를 치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관점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리잖아요. 링크 이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요,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에 내가 1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금요일 날에 내가 계좌를 확인을 했을 때이 100만 원이 95만 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05만 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105만 원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치를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하필이면 내가 무료 신청을 해갖고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이런 결과치를 냈다라는 것은요, 저희는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서 이런 수익이 났다? 그럴 리가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필이면 내가 48기에, 49기에, 50기에 손실이 났다?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힘드셨죠? 예,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하게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